드론 생산 예, 신경 쓰고 그리고 안 맞는 게스트 바로 따라가 줄 필요가 있죠 지금은요. 예, 예. 그러니까 박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그나마 스포로 일단 당장의 메탈리스크 공세는 막아낼 수 있지만 그래도 두려운 건 뭐냐면은 예, 이영환 선수가 스파이어가 훨씬 빨랐다 보니까 예, 없는 자원이라도 계속 쥐어짜내 갖고 야금야금 뮤탈리스크가 쌓여서 예, 박준호가 이제부터 뮤탈리스크 생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미 한 무대 가량으로 완전히 공중을 잡고 있더라. 그거 쫓아가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영환 선수가 너무도 가난하다 보니까 멀티도 해야 되고 드론도 조금 더 충원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뮤탈리스크가 지금 몇 개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모든 것들을 박준호 선수가 예, 상대방의 이영환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뜨기 전에 한번 들어가서 드론 두 개 잡아줬던 거 예,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저 지금도 성과 없이 그냥 뮤탈리스크가 몸매만 막고 지금 그렇죠. 빠지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그리고 스컬즈까지 생산할 수가 있는 박준호 선수이기 때문에 저글링과 이스콜지가 동시에 공격하면은 이영환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수비적인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하스보즈 이재동만 믿고 가자 합니다만 그렇죠. 박준호도 이런 식으로 이재동 혼자서 다 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야. 박준호 선수도 네. 그동안의 1라운드 아쉬움을 털어내야죠 위너스리그에서. 네. 특히나 예 네. 이재동하고 같은 팀인데 저그대저그가 실전에서 약해. 이게 말이 됩니까? 아 그럼요. 맨날 연습을 이재동이랑 하는데 예 네. 오히려 그 연습 시에 승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예, 저거대저거전을 싫어하게 되고, 예, 저거대저거전이 재미가 없고, 뭐 이래서 뭐 좀 그럴 수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강력한 스파링 상대가 우리 팀에 있는데, 네, 네 저거대저거전 승률이 예, 2R밖에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자, 그 승률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게다가 이영환 선수가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폭스에서 지금 선봉으로 내민 거란 말이에요. 분위기, 폭스의 분위기를 자꾸 침체시킬 수 있는 첫 번째 그렇죠. 카드 아주 좋습니다. 네, 박준호가 이영환만 잡아준다면요, 오늘은 뭐 거의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박준호 선수 일단 안마나 게스트치가 좀 느렸던 만큼 박준호 선수 입장에서 좀 느렸던 만큼 스포로 활용한 좀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이영환의 뮤탈리스크가 센터 쪽으로 빠져있을 때 자신의 기지를 박준호 선수 자신의 기지를 버리면서 어느 정도 그 상대방이 빈지터리를 가는 그런 공격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준호 선수는 얼마든지 뮤탈리스크가 여기저기 다닐 수 있어요. 왜? 집에 이미 다 그 수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스포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스포와 저글링 자신의 뮤탈리스크 이 세 가지를 활용하는 전술적인 네. 움직임이 좀 필요하겠고 이영원 선수는 그 전에 한번 들어갈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상대방의 뭐 저글링이 들이닥치는 거는 네, 박준호 입장에서도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죠. 성공 콜로니가 업고르니까. 근데 저글링도 지금 박준호가 많아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은근슬쩍 추가 버티까지도 박준호 선수가 먼저 가져가고 그렇죠.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 공중은 아직도 이영원 선수가 뮤탈리스크로 좀 활개치고 있지만 지상은 그래도 이영환 선수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런 몰래멀티를 체크하기 위해서 저글링을 떼기가 좀 어려운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야금야금 뮤탈 모아놓고 있는데 살짝 한번 들어가면 네. 깜짝 놀랍니다 이영환 선수. 괜히 잃지 않아도 될 드러난 길 잃었는데 네, 뮤탈리스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네. 스포어 콜로니에 뮤탈리스가 죽는 거를 두려워하면서 드론 잡아주는 플레이가 힘겨운 이런 상황이 좀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네, 박준호 선수도 굉장히 지능적으로 플레이해주고 있는 거예요. 7시 쪽에 저글링을 상당수를 배치해놓고 나 7시 쪽에 멀티 가져가고 있어 라는 뉘앙스를 풍긴 이후에 11시 쪽에 멀티를 가져가고 있어요. 자 이거 이영환 선수를 조금 교란하기 위한 그렇죠. 교란 작전까지도 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렇기는 한데 이영환 선수 그 저런 식으로 스커즈 한두 개 계속 던져 물론 정찰용으로 던지는 것이긴 하겠지만 저렇게 던져봐야 예, 그 스커즈가 자폭할 수 있는 방업을 했군요. 방급됐어요. 예, 박준호 요걸 기다렸군요 박준호 선수가. 그러니까 스커즈를 잔뜩 뽑아갖고 저글링으로 압박을 해주면서 함께 공중전 해주면서 저글링이 득점하거나 아니면 저글링 수비를 박준호가 잘해주게 되면 스커즈 성공률이 올라가거든요. 이영환이 수비를 잘해주게 되면 그런 형태로 한번 싸움을 걸면서 하는 것도 좋았는데 추가 멀티를 가져가게 되면 괜히 서로 간에 투게스 서로 간에 또 한참 돌리고 서로 간에 뮤탈리스 숫자 많아지고 이러면은 괜히 이영환 선수가 만회할 수 있는 예, 이런 그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멀티 쪽 예. 이것도 발각이 됐지요. 네 이건 좋죠. 자신은 몰래 멀티를 가져가면서 상대방이 추가적인 멀티를 이렇게 차단하게 되면은 네, 아직도 이영환 선수의 머릿속에는 깨졌어요. 아직도 할 만하다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 박준호의 몰래 멀티를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요. 예, 근데 박준호 선수의 입장에서는 지금 방업 이영환도 방업이 됐군요. 네네. 예, 박준호는 11시 지역이 들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들켜도 예. 상관없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11시 지역이 들키면 트리케스가
팽팽 돌아가면 절대 못 이기거든요. 투캐스 하고 있는 이 저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글링만 보내는 게 아니라 11시 쪽으로 일부의 뮤탈리스크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전 뮤탈리스크가 11시로 간다든지.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11시 찍어요. 예, 동선상 박준호의 본진에 있는 뮤탈리스크가 예, 이영환 선수의 본진 공수 봤을 때 저기까지 갔다가 어느 세월에 돌아옵니까 이영환이? 박준호는 바로 이영환의 본진을 급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봤어요. 예. 네, 이 뮤탈리스크를 본 순간 이제부터는 박준호 선수 움직여줘야죠. 자 갑니다. 갑자기 가지요. 예, 네. 박준호는 이걸 기다린 거거든요. 이걸. 자 예. 타이밍을 더 줄 필요 없어요. 박준호 선수도 뮤탈리스크 꽤 많이 쌓였고 방위력도 됐고요. 그렇죠. 스콜지가 많긴 하지만 뮤탈리스크 숫자가 워낙 지금 박준호 선수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맞서 싸웁니다. 뒤쪽에 스코지는 많거든요. 자 스코지가 워낙 오, 많았습니다만 예, 예. 격추가 제대로 되지 그렇죠. 않았고 예. 뮤탈리스크에서 예. 박준호가 많아요. 예, 이게 박준호 선수가 예, 뮤탈리스크가 전체 전 뮤탈리스크가 다 펼쳐져 있는 건 아니었지만 스코지가 타겟으로 하는 지점에 모여있었던 뮤탈리스크들이 똘똘 뭉쳐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스코지들이 예, 하나의 뮤탈리스크에게 자폭을 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자폭을 지금 현재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아, 이영환 선수는 정말 머릿속이 지금 아 골치 아픕니다. 나보다 게스트 더 먹고 있어. 이건 결국 뮤탈리스크 숫자가 그만큼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영환 선수는 뮤탈리스크보다도 저글링을 보내서 11시 쪽을 좀 견제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해처리 라바 숫자가 해처리도 지금 이제서야 세 번째 해처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라바 숫자가 부족한 이영환 선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뮤탈리스크 견제예요. 11시 쪽 견제. 자, 이거 빠져. 뮤탈 빠졌다. 바로 신고 네. 들어오자 박준호 선수 바로 네. 이렇게 출동 나가죠. 네, 오버로 들은 이제 3 쿠션 데미지를 대신 좀 받아주겠다는데 자 스코지 4폭은 네. 됐습니다만 박준호 선수가 너무 조심스럽게 경기를 하는 게 요즘 그 저그전 승률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돌다리를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예. 이러고 있는 거야. 되게 유리해요 박준호 선수가 사실은 되게 아깝게도 유리했는데 예. 그러나 만에 하나 또 이게 뒤집힐까 하는 아직은 20살의 예. 어린 선수입니다. 자 돌다리 두드려 두드려 가면서 안전하게 승리 거두고 나도 기점 펴자 이런 생각 있을 겁니다. 방역까지 이제 완료가 된 박준호 선수 이제 곧 지지 받아낼 지금 상황이고요. 지지! 야 이건 폭스의 분위기가 물론 신동현 선수도 워낙 좋았습니다만 이영환 선수는 정말 12승 3패 승률 면에서는 폭스 최고의 사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영환을 박준호가 꺾었어요. 네 이거 아주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이영환은 이재동을 잡아줄 수도 있었던 카드였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재동이 아니라 박준호가 잡았다는 거. 야 이거는 거의 1포인트가 아니라 2포인트에 가까운 한 1.5에서 1.8 사이 정도? 그 정도 점수를 박준호가 벌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폭스의 주전들 중에서 누가 이재동을 잡느냐 그래야만 폭스가 신나게 달려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폭스 말고 지금 환승에는 박준호도 있다. 이재동만 있는 게 환승 고지가 아니다라는 걸 오랜만에 이 박준호 선수가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폭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골치 아프게 됐죠. 팀원들이 전체가 저그전 특히나 이재동을 상대로 연습을 하고 전 선수들인데 이럴 때 박준호에게 보내줬는데 박준호 누가 잡을 것이냐 그 다음 차자가 상당히 지금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환승 오지요 확실히 위너스 리그에서는요 위너스 리그는 또 이거스 리그라는 불잖아요. 구성원도 살아날지 모르는 거고 그렇죠. 예, 분위기가 얼마든지 파싱 쪽으로 갈궈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파싱 오즈 입장에서는 진짜 위너스 리그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시작 첫 단추를 아주 잘 깼어요. 1대0으로 파싱 오즈가 앞서 있습니다. 잠시 후 두 번째 세트로 들어오겠습니다.